새 문서를 만들게요. 뉴 해가지고. 웹으로 일단 만들게요. 웹하고.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원형을 하나 사각형 할까? 사각형? 사각형 합시다. 여기에 단색을 넣는 게 아니고 그라디언트를 넣으려면요. 그라디언트를 넣으려면은 오른쪽에요. 패널이 있어요. 그라디언트. 그거를 딱 클릭을 해요. 그 안쪽에 그냥 누르면 한번딱 누르면 될 거려. 그냥 안쪽에 어딘가를 안쪽 패널 어딘가를 꾹 누르면 될 거야, 아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또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거 누를 수도 있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옆구리에 뭐 있죠? 누르시면은 옆구리에 뭐 누르면 이게 나와요. 이런 거 써도 돼요.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게 다 싫으면 이런 게다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만들 거면은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눌러도 되고요. 요거를 누르면은 뭐 색깔 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걸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거로 그냥 할 거라면 뭐 이렇게 이뭐 직선 리니어 그러면 선형 그라디언트 아니면은 직선 그라디언트 뭐 이렇게 불러요. 레디얼 같은 경우는 뭐 타원형 그라디언트, 원형 그라디언트, 방사형 그라디언트라고 하더라고. 방사형 그라디언트 이렇게 불러요. 이거 이제 둘 중에 하나 일단 선택을 하는 거죠. 뭐 뭘로 할 건지 동그랗게 할 건지 안할 건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요, 더블 클릭하면은 뭐가 열려요.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색깔 넣고, 더블 클릭해서 색깔 넣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는 뭐 했던 거라 뭐 그럭저럭. 만약에 가운데 색깔이 하나 더 필요하면 그게 문제죠. 가운데 색깔이 하나 더 필요하면은 여기에 이제 손가락을 딱 갖다 댔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되긴 돼요, 사실은. 더블 클릭하면은 뭐가 뜨는데 색깔 그냥 넣기만 하면 여기 세 개로 돼요. 그렇게 해서 해볼까요? 색깔 넣고 여기도 두개 왔다 갔다 해요. 여기도 색깔 넣고 뭐 가운데 더블 클릭하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더블 클릭 막 해버리면 되긴 돼요. 안 되진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하고 나서 레디얼로 해볼까? 그러면 누르면 되긴 돼요. 레디얼 됐다가 리니얼 됐다가 뭐 실시간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가요 리니어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색깔이 퍼져나가는 게 방향이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퍼져나가는 요 방향은 여기 이쪽에 요 퍼져 요 방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랑 쟤랑 똑같은데. 혹시 반대로 하고 싶다면요. 방향이 반대가 되고 싶다면, 어렵게 만지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거예요. 이것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요, 요거의 이름이 리버스예요, 요거. 리버스 그라디언트라 그래서, 좌우가 바뀔 거요? 아닌가? 맞을 거예요. 예. 요거 이용하면 편리해요. 요거 이용하면 편리하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약간 45도가 되면 좋겠다. 이게 45도 맞나?
이런 방향이 그라디언트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만지면 돼요. 요거 있죠. 요 부분에 숫자를 넣으면 뭐 45도? 또 마이너스 45도 뭐 이렇게 넣으면 방향이 설정이 돼요. 그라디언트가 빛을 뭐그 각도가 그러니까 0 대신에 숫자를 넣으면 되긴 돼요. 0 대신에 숫자를 넣어서 하면 돼요. 그다음에는 45 마이너스 45 하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45 하면 이렇게 되고 또45 마이너스 40 하면 밑으로 내려오네. 45 하면 위로 올라가네. 그라디언트가 그죠? 근데 별을 하나 만들어서 밑에 넣어볼까? 어떻게 되나? 원형을 만들까? 다각형? 원형? 원형을 하나 만들어서 밑에 내려놔 볼게요. 색깔은 단색으로 그냥 뭐 실험 좀 하려고요. 실험 좀 하려고 단색으로 밑으로 내려보낼게요. 실험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이렇게 일부러 했어요. 저기 동그라미를요. 색깔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걸로 할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라디언트가 위에 있는 사각형 그라디언트 투명하게 하는 거, 투명하게 하면 보이는지 실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 밑에 오퍼서티라고 나오거든요. 그0 해주면 투명해져요. 밑그림이 나오는 거야. 밑그림이. 그 밑에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동그라미 색깔이 나와버리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투명도 오퍼서티 부분 조절하면 되니까. 눌러서 조절하고요. 이거면 이거 누르고, 저거면 저거 누르고, 눌러서 세개다 따로따로 각각 할수 있거든요. 아, 선택을 안 했나 보다. 선택하고 해야지. 그러면 밑에 그게 배겨 나와요. 얘가 투명하니까 밑에 색깔이 배겨 나와요. 그런 기능이에요. 투명한 거예요. 그런 거고. 다른 것도 알려드릴까? 왼쪽에 있는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그거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45도고 뭐고 난 필요 없다. 내 멋대로 하겠다. 이를테면. 그러면 드래그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왼쪽에 있는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요. 왼쪽에 그라디언트라고 있어요. 왼쪽에. 왼쪽에 그라디언트. 요건 드래그 해도 돼요. 45도 각도 맞출 필요 없이 드래그 하면 바로 돼요. 걔는 선택해 놓고 왼쪽에 그거 눌러서 드래그. 왼쪽에 그거 누르세요. 그 툴을 누르세요. 앞에 있는 저 앞에 빔 떠났거든요. 저거 왼쪽에 있는 거 저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막 드래그 해보면 그냥 막 돼요.
아, 저걸 안 눌렀나 보다. 왼쪽, 오른쪽에 거 말고, 왼쪽에 거. 응, 그 누르고, 선택을 하고, 선택이 또 꺼졌다. 선택하고, 다시 저거 누르고, 다시 드래그하고, 응, 되죠, 되죠. 그게 그거예요. 응, 그렇게 해도 각도 같은 거뭐 신경 쓰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긴 돼요. 레디얼로 바꿔볼까? 이거 레디얼로 여기서 곧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바꿀게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것 좀 해보려고. 드래그를 해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로 하셔야 돼, 왼쪽에. 한꺼번에 두개 못해요. 그죠? 네, 한꺼번에 두 개는 한꺼번에 하나밖에 안 돼. 슬픈 일이에요. 절대로 두 개가 안 돼요. 너무 슬퍼요. 하나밖에 안 돼요. 으아. 아, 근데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동그란 거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동그란 거 요거. 요기에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걸 만져보면 여기 무슨 작동을 하고요. 또 요런 것도 있어요. 요것도 또 작동을 해요. 예, 요게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점선 있죠. 이것도 뭐 작동을 해요. 막 돌아갈 걸? 점선이? 해볼게요. 그래서 동그랗고 까만 거는 이게 납작하게 되는 역할을 해요. 동그랗고 까만 거. 근데 동그랗고 하얀 선두개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작아졌다 커졌다 할때 써요. 그리고 점선은 돌릴 때 써요. 예, 점선은 돌아갈 때 돌릴 때쓸수 있어요. 점선. 그렇게 역할이 있어요. 근데요, 근데 만약에요, 여기 단색을 등록해 놓은 게 있으면은 요 색깔 똑같은 걸 여기 딱 넣을 수 있는데, 요 색깔 대신에 등록해 놓은 단색을 딱딱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보여드리면은 이제 색깔을 이제 바꾸는데 등록된 색깔이 여기 뜨거든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색깔이 있다면 그거를 눌러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뭐딱 정해져 있는 색깔로만 그라디언트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요. 딱이 색깔, 이 색깔로만 섞어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을 하세요. 등록을 하면 등록한 게 여기 뜨거든요. 등록한 게 여기 뜨니까. 여기 등록한 게 여기 뜨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되죠 뭐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예제를 합시다.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예제를 하겠습니다. 뭐죠? 실습이에요. 샘플이에요. 16-1. 요거로 하면 돼요. 색깔이 다 등록돼 있을 거야. 예,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는 이 색깔로만 써야 딴 색깔 쓰면 안 되지. 등록해 놓은 색깔 써야지. 얘네가 등록을 해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요 스와치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요거 갖다 쓰시면 돼요. 스와치에 돼 있는 걸로. 그래서 갓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야? 이거요. 일단 이렇게 일단 눌러주고 색깔을 선택을 하고
이쪽은 검은색 그냥 쓰려나? 이쪽은 약간 허연색 없나 여기에? 갈색 이런 색 이런 거 쓰죠 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머리랑 밑에 발이랑 아 이것도 해야 된다. 허리띠 까만 허리띠 까만 허리띠도 하고 그 저기 그팔 끝에도 있네요. 팔 끝에도 뭐 그래야 된다. 있는 거 넣어버리는 거지 뭐. 얼굴도 등록했던데. 얼굴도 이거 레디얼로 하면 좋을 텐데. 얼굴 색깔은 등록돼 있으니까. 검은색 대신에 살색을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 얘네가 등록해놓은 색이 있어요. 그거 쓰면 돼요. 이쪽 여자 얼굴도. 파란색 할게요. 파란색을 리니얼로 바꿀게요. 아까 레디얼이었는데 리니얼로 바꿔가지고 얘네도 이거 등록한 색깔이 있을 텐데 파란색 등록이 있을 텐데 등록된 거 이거 맞는 거 같은데요? 이상하다. 색깔이 다 없어져 버렸네. 이것도 이게 좀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90도 뭐 조절하고 싶으면 조절하셔도 되고, 뭐 90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뭐 드래그 해도 되지만은. 얼추 됐나요? 여기 있는 여기 이제 여기 등록된 색깔을 썼기 때문에 얼추 그냥 그럭저럭 초록색 빠뜨렸나? 밑에 초록색 요것도 해줄까요? 세 군데 그 저기 초록색도 해주지 뭐. 여기 얘네 등록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훨씬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그라디언트는 솔직히 하나당 하나밖에 안 돼요. 그림이 하나면 하나의 그림에 그라디언트 하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문제, 16-2번이에요. 요거는 그 개념을 좀 뛰어넘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왼쪽에 툴에서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거. 요게요. 메쉬? 메쉬라고 부르죠? 네, 메쉬라고 불러요. 요거 해볼게요. 요거는 일단은 얘를 한번 선택을 셀렉션 툴로 한번 눌러줄게요. 얘를요. 얘를 셀렉션 툴로 한 번만 딱 누르고요. 그다음에 메쉬 툴을 일단 클릭을 딱 해줘. 선택을 딱 해놓고. 그다음에 사용법이 뭐냐면요. 사용법이 여기 오돌토돌하게 없는 거, 이런 거 없는 말끔한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줘봐요. 이런 거 없는 부분. 클릭을 해주면 십자가가 생겨요. 십자가가 생길 때 곧바로 색을 하나 넣어주실래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십자가 망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의 점이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해. 하나의 점에 색이 하나가 들어갔다.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끝에 점 있잖아요. 다 점에다 색을 다른 거 넣어보실래요? 그럼 다 돼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다른 색을 넣어보면요. 신기하게 색이 들어가요. 일부러 제가 넣는 거, 일부러 좀 하고 있어요, 이거. 일부러 좀 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일부러 지금 색을 넣는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따로따로 색이 돼요. 네, 이게 메쉬예요. 그러니까 메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렌드 선으로, 아니, 메쉬 선으로 색이 퍼져나간다? 네, 색이 퍼져나간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해서 색이 퍼져나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도 요거랑 요거 색이 퍼져나간다? 이런 개념. 이 위에도 색이 퍼져나간다? 다 색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곡선의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네, 곡선의 모양이라, 메쉬 선의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면 퍼져나가는 게 바뀌어요. 메쉬 선을 이렇게 바꿔주면 퍼져나가는 것도 바뀌게 돼요. 퍼지는 게 각도가 꺾여요. 이렇게 꺾여요. 거기에 따라서. 신기해요.
그러면은 이어서 할까요? 여기도 일단은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메쉬를 해서 색깔 바꿔야지 좀 뭐라고 색깔 좀 조절하기가 조금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럴 수 있어요. 여기도 해주고, 아이고,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이렇게 색을 알록달록하게 색을 줬습니다. 메쉬로 했습니다. 메쉬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메쉬요.